카메라 오류로 녹화가 안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은 가기정님, 토끼님과 같이 비행했습니다. 오늘 알아볼 실험은 배터리 충전 시간입니다.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아바타 내구성 실험도 했습니다. 내구성 실험을 도와주신 분은 토끼님입니다. 힘들어해. 근데 저번에 진짜 그 배터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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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! 이거 너무 고프로 어떻게 했어요? 고프. 죄송해요. 튼튼하잖아요. 예. 네. 그래도. 튼튼해서 얘가 괜찮아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일단 울고 오시겠습니다. 아, 배터리 그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사야 되겠다. 어차피 여기 나사를 써서 예전 나사가 없어요. 어차피 뭘 달아야긴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빠진다니까요. 나 그런데 그 마운트를 쓰고 한 번밖에 못 썼는데. 나는 뭐 추락을 안 하니까. 그거는 모르죠. 이렇게 말하고 괜찮은지 시험 비행하다가 추락을 합니다. 동그라미. 아, 와우. 오. 떨어진다. 오. 오. 그런 달려가시는 가계종님, 토끼님, 제 드론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? 여기도 생겼네. 저랑 똑같은 위치에 생겼네요. 이게 위로 올렸는데 못 버텼어. 그러니까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. 분명히 그럴 일 없다고 하셨는데. 그러니까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하긴 매장 가셔서 우셔야 되니까. 아니요,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. FPV가 너무 곱게 자를 건 아니죠. 그건 맞아요. 다만 배터리 그거를 사야 되겠네요. 아. 근데 배터리 탈착이 이렇게 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 뒤에 요기로케 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가계장님이 찾으신 거는 요거 체결을 해서 이렇게 뒤에 잡는 거. 그게 더 편하게 하죠. 그게 가장 안전해 보여서 나도 그거로 사려고 그다음 그게 사야 더 되겠네. 편할 거예요. 빼는 거 끼는 거랑. 이것도 사신 거죠? 예, 이거. 요거, 요거. 아, 이게 매번 불편해가지고 이 폰이. 요거 그냥 알리에서 사면 돼요. 요거. 근데 추천하는 거는 여기에 또 이렇게 선얘 감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걔가 좀더 나아 보여요. 오늘 목적은 배터리 충전 속도였습니다.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었구나. 4칸까지 올라왔어요. 오, 몇 분이에요, 확실하게 지금? 빨라. 그러니까 시간 19분. 오. 19분. 와, 빠르다. 한두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? 예. 네. 정품 충전기가 좀더 빠른 것 네. 같긴 해요. 저 집에서 할 때. 빠르게 올라왔지만 완충까지는 오래 걸립니다. 전송? 아니다. 집에서 한번더 해봅니다. 세번다 배터리는 21%에서 충전합니다. 38분.